반도체 칩이 좀 면적이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반도체 가격 좀 올려달라, 그리고 미국 내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달라, 이 수위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대만의 TSMC 따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반도체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난번에 나왔던 이 한국경제신문의 그 기사는 삼성전자 홍보팀에서 약간 좀 어떻게든 우리가 이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한 부분인 것 같고, 완벽하게 납품까지는 좀 잘 안 된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엔비디아한테는 결국에는 하닉스 쪽으로 더 많은 물량을 대응해달라 이런 콜이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지금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분위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도 물론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연초 이후에 20%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약 지금 6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한 3배 정도 더 올랐는데요. 특히나 더 지금 오른쪽 끝을 보시면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요 뉴스를 나오기 전에 이미 9월 달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지금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가, 결국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제가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파운드리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TSMC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반도체 쪽에서 나와야 이게 뭔가 좀 돌파구가 나올 것이고, 힘들어지고 돈도 점점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찔끔찔끔 D램 중심으로 감산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대대적으로 낸드 쪽에서의 감산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나온다라면 오히려 하이닉스한테, 끝까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감산 물량을 저기 뭐야 낸드 쪽에서 버티고 있는 하이닉스한테는 이게 큰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더욱더 이렇게 스프레드가 지금 두 종목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쪽의 전체 분위기는 대만에 있는 이란 이제 TSMC와 UMC 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분위기는 뭐였죠? 생산은 대만과 중국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반도체를 하고, 소비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소비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생산은 이쪽에서 하고 소비는 이쪽에서 하고 선진국에서 하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공급망이 좀 불안해졌고, 그 다음에 대만과 관련해서 중국이 뭐 자꾸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흡수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잘못되면 이 전체 파운드리의 대부분을 대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물량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의 앞마당에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미국 정부의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TSMC에서는 야, 우리가 너 쪽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보조금 안 주고 혜택을 안 줘? 그러면 우리는 못 지어. 자꾸 이제 약간 미국하고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엔비디아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H100이라는 고성능 반도체를 100만 원에 만들어서 엔비디아한테 주는데, 엔비디아는 빅테크 업체들한테 이게 3천만 원 정도 받고 판다라고. 완전히 그죠? 그냥 혼자 폭리를 취하네. 다 이거를 지 혼자 먹어. 혼자 이거를 완전히 뭐 독차지하다 보니까 TSMC가 완전히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못하니까. 이게 경쟁사가 많으면 TSMC도 더 요구를 못하겠죠, 그죠? 아, 네. 고맙겠죠, 우리한테 물량을 주는 거를. 근데 지금은 경쟁사가 없으니까, 야, 이건 우리밖에 못 해주잖아. 그러면 H100을 우리만 해주는데, 100만 원 받고 해주는데 네가 3천만 원 받고 팔아먹어? 야, 우리한테 더 마진을 더 줘. 이거를 지금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TSMC가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 좀 올려달라, 그리고 미국 내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달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TSMC의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TSMC의 중요성과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앞으로 조금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될 내용은 여기에서 잘할 수 있는지 부분을 체크를 좀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PC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PC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 이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 시장이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레거시 쪽이죠. 오히려 AI 반도체 쪽을 얼마나 잘하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PC와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반도체의 특징은 뭐였냐면 얼마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작게 만들고 저전력으로 고성능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H100과 같은 AI 반도체는 크기가 작지 않아요. 손바닥만 합니다. 대표님 손바닥만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손바닥. 이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손바닥만 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경박단소 반도체가 아니라 점점 커진다. 사이즈가, 칩 면적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칩 사이즈 면적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H100이라는 반도체를 만들 때,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하잖아요. 그죠? HBM으로 이렇게 고성능, 그 HBM 고대폭 메모리로 이렇게 적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회로를 옛날에는 뭐 10개, 30개, 100개 정도를 뚫었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회로를 많이 뚫어서, 많은 양에 빨리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회로수를 우리가 1000개, 3000개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보면 돼요. 그죠? 고속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설치 왔다 갔다 하려면 여기에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 개의 여기 기둥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뚫을 만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반도체 칩이 옛날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크기처럼 작은 게 아니라 점점 좀 면적이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수율 자체가 지금 대만의 TSMC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이 지금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지금 MS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따라잡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TSMC가 60% 가깝게 삼성전자는 10% 초반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은 따라잡는 게. 자, 근데 이제 이 사이즈가 앞으로 커지면 점점점 커지면 여기에서 요 원판을 생각하시고 지금은 요렇게 아주 작은 데서 네. 작은 데서 결함이 요렇게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거랑 앞으로는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에서 결함 이렇게 나오는 거랑 수율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100개 중에서 2개 결함 나오는 거랑 이제는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2개가 이렇게 결함이 나오면 완성된 제품의 수율 자체가 훨씬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당분간은 칩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AI 반도체 시대에서 자율주행 칩 시대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대만의 TSMC 따라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수율을 끌어올리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운드리 쪽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만년 2등 자리에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뭐 제대로 된 빅테크한테 우리가 이제 주문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반도체에서 선택을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고 점점 투자는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지금 현금 원가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낸드에 여기가 이제 현금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그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그 훨씬 밑에서 지금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가동률 자체를 점점 낮출 것이고 조만간에 4분기에서는 만약에 하다 안 되면 중국의 시안라인 중심으로 라인을 꺼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찔끔찔끔 우리가 감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저는 하이닉스한테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 이거는 메모리 쪽이잖아요. 메모리 쪽까지도 좋아진다? 근데 지금 HBM도 하이닉스 혼자 지금 뭐 독보적으로 저렇게 잘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훨씬 더 좀 좋을 수 있는 기업은 SK 하이닉스밖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무조건 편파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뭐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래서 뭐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이 사실 좋아질 때는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다 같이 좋아져요. 길게 봤을 때는 2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로 봤을 때는 다 좋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HBM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 뭐 하이닉스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PBR 밴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왜냐하면 네. SK 하이닉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BM 이슈로 너무 많이 이미 오른 거 아니냐. 1년에 몇 조씩 이 영업이익을 낼 때의 그쵸. 주가 수준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하이닉스를 내가 조금 사고 싶다라고 하면 최대한 제가 눌릴 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저 노란색 영역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 노란색 영역이 11만 원 정도 되는 초반 정도 영역인데 여의도에서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웬만하게 뭐 자금을 좀 운영하는 크게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 11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빠지면 살려고 하는 대기 매수세가 매우 강하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점처럼 보시면 이 가격을 깨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이 11만 원은 안 깨고 거기에서 시가는 낮게 출발해도 또 양봉 만들어내고 계속 그런 모습들을 이 노란색 구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영역을 오히려 깨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오지 않고 지금 여기는 쫙 버텨주는 모습을 보면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밸류에이션이 아 이게 좀 애매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장에 뭔가 불안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11만 원 초반으로 좀 내려올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으로는 웬만하면 지금 좀 뭐 최근에 지수가 10%씩 막 빠졌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빠지는 거 보면 여기에는 탄탄한 지지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PBR 밴드입니다. PBR 밴드는 회색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8배를 바닥으로 최근에 1.4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1.3배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SK 하이닉스의 PBR 밴드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조금 높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 고점을 찍고 쭉 빠졌다가 최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에서 이렇게 턴을 하고 있죠. 이거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한번 방향성을 만들면 꽤 그 방향으로 꽤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그다음에 내년도에 미국의 경기와 소비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PBR의 흐름도 1.3배 정도, 1.12배 정도 수준에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편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아니고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3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 예, 13만 원 정도 여기가 박스권 상단 정도. 그래서 밑으로는 11만 원, 위로는 13만 원 정도를 단기적인 뭐 박스권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좀 싸게 사고 위로는 13만 원 정도에서 한번 좀 트레이딩하는 그런 정도 전략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메모리 사이클이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오늘 잠정 실적 나오는 날 아닌가요? 내일이 다음 주라고 그러던데. 아 밀렸나요? 삼성전자 저는 오늘로 기억했는데 아 이게 바뀌었나요? 아무튼 메모리 사이클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면 저 13만 원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11만 원과 13만 원 정도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기사가 안 나오네요. 삼성전자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원래는 한 8시 한 3, 40분 정도 되면 잠정 실적 좀 나올 때 그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안 나왔네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어쨌든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줄 것이고 이렇게 HBM 관련된 부분들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다이싱, 자르는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디스코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일본에서도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